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민필름의 무료 상담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평만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네. 네. 저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여기 안산시. 여보세요? 네. 네, 엄마 죄송한데요. 네. 집안에 혹시, 몇 년 전에, 네. 집안에 초상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맞아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19년도에. 2019년도에? 네. 7월달에. 쉽게 말하면 집안에 상문이 들어 있고요. 예. 지금 대주님이 47살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47살에 4월 23일생이면 예. 올해 성주는 들어서 수는 좋다고는 하시지만 하시는 일마다 다 안 돼. 네, 맞아요. 그리고 금전도 죄송하지만 많이 말라 있고 인간의 구설도 많이 타 있고. 네, 맞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그래.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 네. 대주님하고 기주님하고 지금 살려고 바둥바둥 노력은 한다만은 점점 내오간에도 풍파가 좀 더 있어. 그래서 한 발은 내딛고 한 발은 안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고민이 많은 상태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 한씨 집안에는 엄마 뭐 누구나 다 빌던 분이 없던 분은 없겠지만 예. 유독이 한씨 가중에 빌던 가중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주님은 많이 빌어야 되는 사주고 업장 소멸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모르겠어. 그리고 산탈도 좀 났다고 그러시거든요. 산탈이요? 네. 산소 건든 거 없으세요? 한씨가 중으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지금 네. 저희 신랑 쪽 큰 집이랑 그 친가 쪽으로는 다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아, 왕래를 네, 안 하시는구나. 네, 연락을 안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네네. 저는 잘 모르겠어. 그때는 저희 신랑이랑 저랑 만나기 훨씬 전이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재산은 저희 어머님께서 절에다 모시고 계시고 그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엄마 산탈도 나 있고 상문도 껴 있고 거기다가 올해 아버님께서 우리 대주님께서 성준까지 껴서 쉽게 말하면 물이 흘러야 맑잖아. 그죠? 근데 이게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겠어? 썩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는 일마다 족족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맞아요.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어.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려면 자꾸 사가 낀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네, 맞아요. 금전으로도 사고가 나지만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셔요. 네네네. 이거는 엄마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많이 빌어야 되는 업장 소멸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엄마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네네네. 그냥 잘 되겠지라고만 한다고 하면 네네. 방법이 없어. 많이 조금 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신랑을 위해서 많이 빌어줘야 된다고요, 제가? 그렇죠. 걱정.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랑이 네.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이제 응. 그것도 일을 하다가 다친 건데도 직장에서는 그거를 불만을 삼아서 해고를 시키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몸은 몸대로 다치고 그리고 그러다 그렇게 계속 꾸준히 7, 8개월을 쉬니 생활도 안 되고 애기는 있는데 애기가 지금 24개월이거든요. 애기는 어리고 일은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니까 어디 일할 데도 없어가지고 막더 힘들어지고 막 이랬는데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원금 나오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한동안은 먹고 살았거든요. 그냥 그거 얼마 안 되는 돈 나온 돈 갖다가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괜찮나 싶어가지고 애가 계속 아프고 막 이러니까 나이도 있지만 솔직히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살려고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저기 하는 건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한 직장에서 본인은 열심히 일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이렇게 막 오래 다니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자꾸 아프고 걱정이어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올해는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올해는 직장 수도 지금은 그만 두셨잖아요. 어쨌든 다쳐서 그만뒀든 뭐 인위적으로 그만뒀든 어쨌든 지금 만약에 아파서 그만두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이동수도 보여.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자리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돌려앉아야 되는 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사 간 데가 지금 이 본호동이 이사 간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한 달이요. 한달 되셨어요? 네. 이상한 거 어떻게 하셨어? 여기 이사 가실 때 혹시 죄송한데 이사 방향은 보고 가셨나요? 아니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이 그때 애아빠도 아파가지고 쉬고 있었고 날짜는 다가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이사 온 거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엄마 앉아있는 자리도 그닥 편하지가 않아. 새로 이사 간 자리도 거기 가면 지금 새로 자리 잡은 데 있잖아요. 이사하신 데. 그 자리도 두 분이서 편하지를 않는다고. 여기도 그럼 이사를 저희가 지금 잘못 온 건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사를 옮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조금씩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 손을 본다면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산탈 난 거든 상문이 됐든 그런 거를 벗겨내야지 어쨌든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 그러면 상문 탄 것도 벗겨야지 엄마 아빠가 살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4월 달 아빠 음력으로 4월 21일 아빠 생일 달만 지나고 나면 조금 편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덜 힘들기는 한다는 얘기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성문살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버거울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형편이 좋아야지 뭐를 할 텐데, 형편이 전혀 지금 아빠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조금씩 하루에 일당씩 그냥 벌어가지고 지금 살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 쉰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빚도 많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또 갚느냐고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그그 하는 거 말고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촉히고 빌면 이렇게 조금 더 좋아진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선은 엄마,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